이건 춘추입니다. 춘추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가 같은 10월 9일에서 10일쯤 씨앗을 뿌렸거든요. 월동 방법은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갈비를 덮었습니다. 춘추는 제가 한번 수확했어요. 아, 두번 수확했네요. 10월 달에 뿌려가지고요. 일부 수확을 한번 해먹고요. 다시 3월 달에 제가 3월 중하순에 한번 수확했습니다. 수확을 하고 또 이렇게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월동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엄청나게 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보통 여름 채소들은 보면은 일부 화학비료를 뿌리신 분들이 많아요. 화학비료가 채소를 잘 크게는 해줍니다. 이렇게 농사 전문적으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잘 자란 채소가 예쁜 채소들이 소비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화학 비료를 해요. 마트 가가지고 안 이쁘면 시장 가서 안 이쁘고 이러면 사람들 소비자들이 잘안 사요. 깨끗하고 이쁘야 잘 사거든요. 근데 깨끗하고 이쁜 게 화학 비료 들어가는 게 몸에는 진짜 안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화학 비료 자체가 몸을 산성화를 시킵니다. 산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몸에 그 산성화된 몸이 병들을 더 자주 오게 만듭니다. 우리 환자들을 보시면 뭐 산에 가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라고 하고 그죠? 자기가 직접 길러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원리가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이 화학비를 안 주게 되면은 몸이 산성화되는 걸 막아주고요, 최대한요.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죠. 월동 채소를 하게 되면 10월 달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화학 비료를 안 주고 농약도 안 치고 그냥 오로지 그냥 갈비 영양분 조금 먹고요. 요게 자란 것들이기 때문에 몸에 진짜 좋습니다. 우리 산에 그뭐 농약 치고 비료 주진 않잖아요. 가끔씩 뭐저 소나무 제천충 때문에 뭐 변기로 소독하긴 하지만 그거는 또 그렇게 자주 하진 않거든요. 뭐 텃밭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은 시간이 지났지만 올해 한 10월쯤에 이렇게 월동 채소를 골고루 한번 씨앗을 뿌려가지고 해주시면 봄에 한 3월 달에서 늦어도 4월 초순에는 다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채소를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춘추입니다. 춘추. 나물 해먹으면 맛있죠? 데쳐가지고요. 참기름 조금 넣고요. 요리는 간단하잖아요. 요리는 어려운 건 없어요. 뭉쳐가지고, 깨소금 딱 뿌려가지고, 먹으면 맛있습니다.